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5G 테마와 IT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5G 반도체 주요 종목 전략 이렇게 써놨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OLED이라든가 혹은 이제 폴드블 폰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간략하게 양 테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5G뿐만이 아니라 IT 섹터 전반도 숨고르기 양상이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5G 테마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KMW라든가 OU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은 고점 대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조정 사이에서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뭐 RF-HRC 이 순서대로 새로운 어떤 그 영웅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잠시 후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1차적으로 서진 시스템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 조종기 때문에 조종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IT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나스닥 시장이 한 0.8%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그 예상된 조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5G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바이오 섹터로 매기가 집중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적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렇고 강조해드렸던 게 시장의 어떤 그 절대 권력인 삼성전자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소 좀 그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IT 섹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폴더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어떤 대세론의 시각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은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넷패스라든가 SFA, 원익 IPS, 동진세미캠, 마지막으로 이제 덕산 네오록스 이렇게 지금 다섯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원익 IPS,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가 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죠. 순서대로입니다. SFA가 제일 많이 있고 원익 IPS, 동진세미캠 순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제가 최선은 아니죠. 하여튼 그, 강우의 고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프로라고 나름대로 잡으라 하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하고 저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제 방송을 한 2,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들으시면 일정한 또 방향성을 이루실 거고요. 그리고 제 기법이 그렇게 어려운 기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KMW는 이제 완연하게 이제 조종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바닥을 짜기 위해서는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매 예방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장 무리 없는 게 저는 이제 RF-HRC라고 보는데, 조금 공격적인 분들이라면은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이노와이어리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그 파동의 세기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월봉이 지금 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지금 10월 달에 음봉이 나왔고 11월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12월에도 월봉상 저가가 이제 낮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파동이라면은 음봉이 한 3개 정도, 최소한 2개에서 3개째는 이제 밑에 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OE 솔루션. 오늘 그 댓글 보니까 KMW가 내년에도 실적이 많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크게 상관이 없고 이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KMW가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8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쉬어줘야 돼요. 5위. 자, 5위 솔루션은 지금 3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죠. KMW가 대장은 대장이었어요. 5위 솔루션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KMW가 같이 꺾이는데, 우리가 주도주 논리는, 주도주 논리에서 보면 주도주는 견인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반대로, 주도주가 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견인 효과가 아니라 물귀신 효과라고 그래요. 주도주인 그 KMW는 나름대로 짱짱한데, 같이 올라갔던 5위 솔루션이 먼저 퍼지는 거죠. 5위 솔루션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면서 이제 물귀신처럼, KMW를 끌어내렸다고 해야 되겠죠. 자, 오이솔루션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3개월째가 맞습니다.
오일솔루션은 이제 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근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 바닥을 이탈할 만한 그런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이라면 반등 때는 일단 주고 교체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를 서진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진? 자, 서진 시스템이 지금 10월 초서부터 이제 그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고, 사실 요럴 때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타이밍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간에 지금 서진 시스템은 월봉 보시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입니다. 파동이 굉장히 강렬한 파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이때 이제 5만 한 6, 7천 원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놓쳤다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단타할 거라면 또 상황이 틀리겠지만 좀 길게 추세적 매매를 한다면은 지금이 오히려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 확실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지금 KMW 오이 솔루션과 함께 KMW라든가 오이 솔루션은 조종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겠고,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이 두 종목은 이제 상승하는 파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동에서는 이제 RF, HRC 이런 것들이 상승 전환되는 파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걸 그림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잊었습니다. 보면 10월 초에 상승 전환되고요. 잘 보세요. KMW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자, KMW가 10월서부터 지금 20일 이동평선이 깨졌죠. KMW,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KMW가 깨졌기 때문에 그 5G에 관심 있는 그런 세력이 KMW에서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이노 와이어리스 쪽으로 매기가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KMW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 앞서 이제 우리가 월봉을 보니까 10월달에 음봉이 떨어졌죠. KMW가 10월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9월까지는 뭐 괜찮았습니다. 9월까지는. KMW가 10월달에 이제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자마자 서진 시스템이 10월 초서부터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주도주 어떤 역학관계라고 보는 거죠. KMW가 조정을 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서진 시스템이 새로운 어떤 영웅으로 탄생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고요. 자, 이노 와이어리스는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G를 보면 우선순위를 보면 서진 시스템이 우선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노 와이어리스도 여기서 이제 그 아주 보기 좋게 이제 눌림목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시황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지금 4일 연속 조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노 와이어리스도 두 번째 서진 시스템 다음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지금 34,000원 미만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마이너스에서 매수할 기회를 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특히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크게 깨지지만 않는다면 내일 5G 관련주들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F-HRC 보도록 하죠. RF-HRC는 물론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좋죠. 오르는 게 좋고 사실 조종이라든가 혹은 옆으로 횡보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고요. RF-HRC 같은 경우는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죠.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바닥을 안다는 것은 그것만큼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는 없죠. 주식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만큼, 그것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게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이제 그 4만원 미만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말씀드렸고요. 특히 요날이죠, 요날. 9월 30일 날, 미국에서 이제 파웨이에 대한 또 제재를 또 가한 날이거든요. 그날 저가가 39,05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가 이제 거기가 가바닥이라면, 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 어제 저가는 39,250원이었어요. 앞전 저가보다 좀 높았는데, 여하튼 간에, 이때가 9월 30일 날이 가바닥이라면, 어제가 진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RF-HRC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는 별 볼일 없고, 4분기 이후서부터 이제 실적 모멘텀이 발생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마이너스 뭐 550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정도 가격대라면 사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싸게 사야 얼마나 싸게 사겠습니까? 내일 만약에 39,800원에 우리가 잡아볼까요? 주면은 다행인데 안 주고 바로 그 양봉을 뽑아내면은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정확히 상투에 팔기가 힘든 것처럼 바닥에 파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이버 마지막에 하나 보도록 하죠. 코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사는 건 좀 밀려요. 제가 어제 그 8,400원이면, 8,400원 여기 전 저점이 되겠거든요. 저점이거든요. 나름대로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시장 내에서 이슈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디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코이버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IT 섹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뭡니까? 그 유튜브 초기 화면을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썸네일이 제가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신이 살아있는 한, 저기 함부로 감히 조선을 넘보지 못할 겁니다. 이게 명랑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대사죠. 신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것은 이제 신화를 의미하는 거고, 그 신은 삼성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꿋꿋이 살아있는 한 IT 섹터, 즉, 반도체, OLED, 폴더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거죠. 오늘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마이너스 100원, 200원 왔다리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파동이 25,000원 대략적으로 25,000원에서 5만원까지밖에 못 갔어요. 55,000원 정도 한 수익률로 따지면 이제 100%죠. 100% 밖에 못 갔는데 아무리 못 가도 200% 이상은 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10만원이 넘어가요. 오늘도 저희 그 회원분들한테 삼성전자 10만원 돌파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좀 짧게나마 말씀드린 거죠. 가급적이면 한번 강연에 참석하시면은 뭐 좋은 내용들 좀 길게 여유있게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항상 보시고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폴더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의 어떤 그 PLP라고 하죠.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PCB 없이 이제 반도체 칩하고 디바이스하고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죠. 이게 반도체 후공정에서 반도체 지금 미세화가 굉장히 힘들죠.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후공정, 특히 이제 패키징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PLP가 핵심 기술이고, 네페스가 세계 최초로 PLP를 개발했고 상용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삼성전자 입장이라면 사실 그 네페스의 PLP 기술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부럽죠. 그러면 어떤 그 전략적 제휴, 지분 같은 거 좀 출자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 제법 빠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600원인데 괜찮습니다. 하여튼 네페스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 하면은 주문이 잘 안 나가거든요. 삼성전자를 생각하시고 네페스를 뭐 한 3만원 미만에서 사시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바이오도 좋아요. 근데 바이오는 워낙 등락이 크죠. 그런 것들은 저는 그 항상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 그 정도 이내, 물론 확신을 갖는 종목이라면 좀 더 사야 되겠는데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그런 논리지를 지식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사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나름대로 확실한 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 쉬운 주식 이런 순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자는 거죠. 자, 네페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죠. SFA. 자, SFA도 지금 제가 갑자기 차트를 쳐보니까 예전에 그 박스 이론의 달인 니콜라스 다비스 생각이 납니다. 그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에 주식을 사서 떼돈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숙한 처조인 것 같아요. 아주 표현도 재밌게 묘사한 것 같은데 월봉 보시면 역시 그 신고가 반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SFA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10.15% 갖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85% 갖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대주주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S&P는 실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폴더블폰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다양하게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이제 물류 자동화도 하는데요. 지금 주가가 나름대로 이슈화가 되는 것은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지금 할 때 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SFA, 그 다음에 워닝 IPS. 아, 그리고 또 까먹을 뻔 했는데,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독과 좋아요 얘기만 하면 자꾸 버벅대는 것 같아요. 영업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경력 속에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1200분이 넘어갔어요.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컨텐츠로, 주식은 또 컨텐츠가 좋아도 의미가 없죠. 잘 맞춰야 되겠죠. 나름대로 제가 그 아주 공격적이지는 않고요.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인데, 편안하게 따라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워닝 IPS. 워닝 IPS도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하죠. 뭐 태양광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사실 그 가장 또 매출 비중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증착 장비죠. 3D 낸드 증착 장비죠. 지금 흐름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죠.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저점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는 모습. 이게 굉장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덥적 사기는 쉽지 않은데, 길게 놓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크게 어떤 그 도약이 된다고 보고, 워닝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3.77% 갖고 있고, 지분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3.77%예요. 그러니까 합하면은 7. 몇입니까? 7.54%를 갖고 있죠. 워닝 IPS.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동진 세미캠 보죠. 덕사 네록스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지금 2개월이 좀 안 됐는데, 물어보니까 2개월이 안 됐는데, 구독자 수가 2200명이니까 아주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한 10번 이상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 늘어나, 몇 분이 조회하고 몇 명이 늘어나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격려 부탁드립니다. 동진 세미캠 오늘 조금 밀리고 있어요.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길게 봐야 되겠죠, 길게. 동지 세미캠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제 4.8% 갖고 있어요. 8%. 동지 세미캠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국산화 수혜주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포토레지스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감광이죠, 감광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발포제가 있어요. 발포제는 동지 세미캠에서 만드는 발포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세계 1위, 발포제 부분은 또 세계 1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는 우리가 요 시점이죠, 요 시점. 그러니까 이제 8월 말에 갭상승 났을 때, 좀 짧게 보도록 할까요? 요 시점. 갭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방송을 할 텐데요. 오늘 셀트리온이라든가 혹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타 등등 있는데, 특히 이 세 종목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 이 종목이 다 돌파 갭이 발생됐어요. 갭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전일의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돌파 갭이냐, 혹은 소멸 갭이냐, 이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돌파 갭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의미해요. 수급의 어떤 전환점이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병목 구간이라죠. 병목 구간. 병의 목이죠. 그러니까 정체가 되는데,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교통이 일사천리로 풀리죠. 이게 이제 갭이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기술적 완성도 높고, 특히 이제 우리가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 덕산네오룩스가 가장 먼저 과거 4월달 고점을 돌파했어요.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관련 영역 내에서 주도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덕산네오룩스는 뭐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요거를 화면을 요걸 하나 안 봤네요. 자, 삼성전자 대세론. 아, 시간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90년도 초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일본을 제끼죠. 메모리에서 일본을 제끼면서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 혁명을 일으키죠. 300원에서 2,400원 올라가면서 800%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 2000년도서부터 이제 기존의 이제 유선 전화에서 휴대폰 전화로 완전히 뒤집어지죠. 혁명이 일어나죠. 그때는 2,800원에서 14,000원까지 해서 500%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직후에 다른 기업들은 다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존재하지 않았던 스마트폰이 등장하죠. 스마트폰으로 9,000원에서 이제 3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340% 올라가고, 이번 파동은 이제 25,000원, 4차 산업혁명이죠. 25,000원에서 5만원밖에 안 갔어요. 수익률로 따지면 100%밖에 안 가고, 뭐, 25,000원 곱하기 200 하니까 이제 5만원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반열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5만원에서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혁명, 휴대폰 혁명, 스마트폰 혁명, 이거하고 4차 산업 혁명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게임이 아니라 비교가 불가한 거죠. 저는 20만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현재 가격대에서.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곧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세 상승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타, 우리가 관련주들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폴더블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당분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방송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